자 여러분, 이번에 해볼 모드는 발자국 조사관 모드입니다. 한마디로 임포스터의 발자국이 남는 걸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이 있는 모드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서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렸습니다. 조사관에 걸렸어요. 이게 발자국 조사관이거든요. 뭐야, 왜 다 남지? 아, 발자국이 인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남는구나. 아, 인포만, 그래. 아, 생각한 게 인포만 남으면 인포가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발자국이 전부 남네? 이거 걸리면은 좀, 까리 하겠는데, 이거 조사관 걸리면? 그냥 그러니요. 아이씨! 아이씨! 아니, 어떡해! 와우, 드디어 걸렸다. 발자국 조사관. 발자국 이렇게 나오는군요. 알록달록. 발자국도 많다. 몇 명이야. 여기선 절대 킬이 안 나겠는걸. 뭐야, 핑크 어디갔어? 핑크님 어디 가셨죠? 저 하부요. 왜 하부로 가셨어요? 전등 꺼졌는데? 전등 꺼질 때 전기 실족 하는 거 봤는데 왜 전등을 안 켜고 하부로 가신 거예요? 저는 핑크님 갑니다. 아니 근데 사부 안 끄는 분들 많은데 너무해. 아, 이거 발자국을 추리해야 되는데 이거 발자국 없이도 이렇게 잡아삐니까 큰일이네. 아, 저건 그냥 발자국을 떠나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동선이 말이 안 돼요. 전등 꺼질 때 전기실 쪽으로 가는 걸 내가 봤는데 하부로 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난 전등 키로 가서 당연히 핑크님이 있을 줄 알았어. 없는 거 보고 아, 전기실 안에서 숙였구나 해서 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저 전등은 껐는데 킬은 안 했어요. 억울해. 아르님 킬 안 했어요? 조사관 출동! 조사관 출동! 발자국. 아니, 발자국 필요 없이 다 잡겠다. 허허. 파랑님 시체고 항해실입니다. 일단 전기실에 민트 보라님 계셨고 하부 쪽에 주황님 계셨는데 노랑 초록 남긴 하거든요? 흰색도 있네. 근데 이거 킬이 언제 난 건지 확실하진 않아요. 초록님인 것 같은데? 일단 인포 한 명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조사관입니다. 조심하세요. 발자국 조심하십시오. 죽여달라는 거예요? 설마요. 초록님? 일로 가셨군요. 초록님? 일로 가셨군요. 원자로로 들어가셨는데? 원자로 미션 중이시네. 초록 어디갔어? 내려갔네. 초록. 발자국 잘 보인다, 초록. 전등이 꺼졌다. 벤트가 열렸다. 근데 초록색 발자국이 찍혀있다. 저는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등이 꺼지고 혹시나 해서 힌트가 있을까 관리실 지도에 갔는데 보라색 시체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발자국은 벤트로 향했어요. 정답 초로. 정답. 겁나 웃기네. 겁나 웃기네 이거. 근데 알록달록 겁나 이쁘지 않아 뭔가? 뭔가 첫 킬은 발자국 조사관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추리로 맞췄고, 그리고 정황상 이미 초록색인 게 좀 티가 나는데 100%는 아니었어.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죠. 아니씨! 사토크. 전등이 벌써 꺼졌어요. 2킬. 하부 엔지니어,
이거 거의 자작극. 저 주왕님이랑 같이 본 거예요. 하부맨 특질 확실합니다. 그거 알고 딴 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님, 민트님 100%라고 확신하시나요? 국민주초 4명의 하향인데 거기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어요. 민트 갑니다. 아, 이건 민트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우측에 4명이었거든? 우측에 내가 본 게 노랑, 핑크, 보라였잖아. 제외하면은 같이 봤고 파란색 아니라고 하면 민트밖에 없는데? 아니면 초록 주황이라는 건데? 아니네? 초록 주황인가 보다 그러면. 와, 또 죽였네. 초록 주황 크크. 저도 지금 초록 주황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핑크랑 주황 발자국은 보이네요. 오, 발자국 봤대. 핑크랑 주황 발자국이 보인다는 발자국 조사관님의 말씀에 일단 주황부터 찍고 초록 그 다음 가겠습니다. 조사관님이 보셨습니다. 아, 조사관의 바지. 조사관의 바지. 야, 발자국이 핑크가 남아있었대. 같이 간 거. 와, 핑크는 죽어서도 발자국을 남긴다래. 저 죽일 건가요? 뭐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지금. 조사관님 오셨거든요 지금. 조사관님 왔어. 발자국 다 보일 거 아니야. 초록님 유언 좀. 발자국이. 발자국. 하필 조사관님이었어. 아, 겁나 웃기네. 아, 씨, 하필 조사관한테 둘러잡혔어. 아,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와, 드디어 걸렸다. 씨, 뒤졌어.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이거. 검정색님이 움직이고 나서 움직일게요. 오, 빨라. 뭐니고? 검정님, 화장실 나가서 어디로 가셨어요? 저 아래요. 누랑님 뒷공문이 따라왔어요. 저 이제 항해 미션하고 나왔어요. 무기고 미션하고 산소하고 항해실 미션하고. 검정님 아래로 간 거면 동선상 안 될 것 같아요. 검정님은 갈색님이 킬하려면 거의 경크 떠야 하는 거긴해요. 일단 킬합니다. 일단 안전하게 1킬 잘하셨어요. 나 좀 이따 할라 했는데 우측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 둘 셋 야! 아이, 큐가 겁나 안 나오네. 왜 이렇게 겹쳐있냐? 어디? 맞고라? 민트 무기고에서 나왔다고 했었고 민트 힘 2 스택이니까 저는 민트인 것 같은데요. 민트 무기고에서 나온 거예요? 쓰레기하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지? 그런 말을 본 적이 없는데? 민트님 아니면 검정님 의심합니다. 아, 이치만 위험할 것 같아. 조심 갈게요. 아, 이거 민트 지킬 것 같아. 아, 이 검정의 국밥이, 검정님의 국밥이 지금 민트를 몰아쓰지. 나는 민트가 쓰레기하고 내려갔다는 것밖에 못 봤거든? 아, 살리고 싶었는데. 산소실 앞입니다. 저는 꺼질 때 죽었나 본데? 왼쪽 지금 노랑, 검정, 보라 같이 있어요. 저 전기실에 있던 거 노랑하고 파랑이 봄 갈색만 남는데? 뭐요? 대충 누군지 알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죽었다 그냥. 이거 나인 거 알아. 나인 거 알아, 나인 거 알아.
더블킥. 되나? 뭐야, 다 죽었어? 세 명이 죽었어?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불림봉 한 거 짓이잖아. 누가 봐도 불림봉 한 짓이잖아 이거. 혹시 C15는 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나요? 갈색님? 그럴 리가요. 저는 최대한 네 명을 빠르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와, 아깝다. 리듬 미션 하시길래 아, 속으로 제발 조금만 더 라고 생각했는데 초록님 킬해서 말아먹어버림. 까비. 원자로 터트리려고 했어. 나 쿨이 안 왔더라고. 근데 했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 다들 난리야 지금. 난리남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조사관 모드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조사관을 제가 한 번밖에 못 걸렸어요. 오늘 지금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했는데 인포 두 판에 조사관 한 판밖에 안 걸려가지고 진행은 많이 못했는데 조사관이 있어도 아 여기 너무 잘해가지고 조사관이 계속 죽어요. 다 죽어 나가 있어. 그래서 뭔가 일반 모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조사관에 걸렸을 때는 조사관이 되니까 조사관은 재밌어요. 특히 벤트로 간 발자국이 너무 잘 보이고 뭔가 결정적인 장면을 발자국으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조사관에 걸리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반 어몽어스보다는 좀 이런 특수직업 하나 있는 게 요즘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모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